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거는 아무래도 이머시브 공연이다 보니까 배우분들의 역량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이 주목되는 질문이 오디션 과정에서 배우분들의 어떤 점이 중점을 두고 선발하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Immersive actors have to be the best actors because not only do you have to really completely portray your character to be ready to answer any question or any situation or any scenario that an audience might put you into, you've also got to know that in a few minutes' time, I've got to move this audience here. So not only have you got to create your whole character, you also have to have your own actor brain working at the same time. So these guys are something absolutely special, and that's what I was looking for. 이머시브를 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배우가 필요합니다. 캐릭터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 외에도 어떤 시나리오나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관객들의 질문에 캐릭터에 맞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기를 하는 동시에 짧은 시간 안에 관객들을 데리고 다른 장면들로 다른 공간들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는 특별한 배우들이 필요합니다. We're looking for people who are really generous actors as well. Who can be really adaptive in the room. Be really adaptive when audiences come in as well. So that was another thing that we worked on. 또한 융통성 있는 유연한 배우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관객뿐만 아니라 앙상블로서 서로 간 배우들끼리도 호흡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답변 주시죠.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시죠. 크게 좀 해주시면 아니면 답변하실 때 이쪽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얘기해. 영국 현지에서의 공연이랑 한국에서의 공연이 조금 다르고 아까 인터뷰 말씀하셨듯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다르고 한국에서의 공연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점인지 설명해 주세요. What's the most difficult thing considering this Korean production and the UK production that is currently running on? And also is there a biggest challenge for you to transfer this production to Korea? Yes, I mean the easier part about doing it in London is that every time we do it, the company can come and see the show, and we have a more immersive theatre to watch and a greater experience of it compared to being in Korea. Obviously, the language barrier is massive, but I have got a translator who's also a trained theatre director, so having that shared language has meant that being in this room, I haven't felt afraid or not understood. 가장 큰 차이점으로 하면 런던은 지금 위대한 비치가 공연 중이기 때문에 배우들이 새로 교체되거나 새로운 배우들이 컴퍼니에 참여할 때 공연을 보는 것 자체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머시브 공연을 어떻게 해야 되고 관객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를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And every time we make the show again, Gatsby has a new mansion, he has a new house to exist in, so we need to find the new routes through the buildings, we need to find the new relationships between the characters. And having a company of 14 compared to having a company of 10 in London means that we need to make sure that every Gatsby is their own Gatsby, and every Daisy is their own Daisy, and that those relationships blossom, and that it becomes the Korean production for a Korean audience. 또한 개츠비 프로덕션을 새롭게 만들 때마다 공간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개츠비의 멘션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동선도 변하고 캐릭터들 간의 관계도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런던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은 개츠비와 데이지들을 배우들이 거쳐갔는데요. 그 모든 배우들이 다 다른 개츠비와 데이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 프로덕션에서도 배우들이 직접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Sorry, no, sorry. 제가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조금 더 힘드셨을까요? 더블 캐스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연습 시간 하는 것도 더 두 배로 더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 돼서 조금 더 힘드셨지만은 저희 또 언어적인 좀 문제, 많은 힘듦도 있지만은 또한 저희 통역하시는 분들이 또 워낙 하시는 분이 또 이 피에러 쪽에서 공부하시는 분도 저희 도와주시고 또 한국 스태프들도 다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영국하고 한국하고 연습하는 힘듦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배우
제가 2019년도에 생각했을 때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게 다양한 작품을 좀 만나보고 싶고 다양한 연출들을 만나서 좀 다양하게 공부하고 싶다라는 목표였는데 연말에 좀 시간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우연히 오디션의 영상을 봤어요. 근데 되게 독특한 양식의 우리나라에서 잘 하지 않는 그런 관객과의 거리를 무너뜨리는 형식의 공연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오디션을 지원하게 됐고 너무 재밌게 참여한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굿바이 이상이라는 작품이 이제 이머시브의 양식을 조금 채용했던 작품이었는데 그 작품 같은 경우는 한 공간 안에서 관객들을 만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용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 언어를 많이 썼던 공연이라 직접적으로 관객에게 다가가서 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 역할로서 그리고 이 어떤 참여하는 관객들도 그 시대의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나눈다거나 이런 부분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다른 지점인 것 같고 그 공간을 이동한다는 것도 아마 제가 했던 국가 이상과는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데이미안 줄과에게 여쭙고 싶었는데요. 이머시브는 이제 형태적으로 이 공연이 다른 것이지만 저 같은 케이스는 좀 나이가 70이 됐는데 개츠비를 한 100번 정도 봤어요. 그러면 꼭 저희는 보고 싶은 장면이 누가 됐든 간 개츠비가 그가 분노하거나 아니면 기다리거나 질투하는 장면 어떻게 표현을 해내는 것인가. 이제 오늘 수국은 나왔지만 그 아름다운 신문원을 어떻게 극대화시켜서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인가 또 마지막에 비극적인 수영장 같은 것들은 어떻게 표현해 줄 것인가 근데 이머시브에서 그것들이 다 표현이 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 되어서 여쭙습니다. 네, so other than the immersive format itself, I'm wondering how you're going to show Gatsby's waiting or his jealousy or his beautiful garden or swimming pool, something to visually describe in the novel, how we're going to portray it in this setting? Yeah, that's a good question. I suppose if you were doing any theatre setting of Gatsby, you'd be locked into it being on stage and you'd be locked into displaying the stage in some way, displaying the way that Fitzgerald describes things. And I think what we do is, in this show, it's about the feelings and things are much more important for us. It's that you get to experienc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haracters. And what's unique about our show is that having read the book, I'm sure you'll know that it's very much Nick's perspective of it, and it's quite a warped perspective because he's looking back on things, whereas in our version, you get to find the perspective of each individual character and find out that character's truth, which I think is the unique selling point of our show.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을 공연으로 옮긴다면은 그 공간이 굳이 이머시브가 아니라도 무대라는 한정적 공간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비주얼은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공연에서는 그 느낌과 분위기를 살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릭터 간끼리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개츠비 소설을 많이 읽으셨으니 아시겠지만 소설 같은 경우는 닉 캐러웨이라는 한 인물의 내러티브를 따라가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시점에서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저희 공연에서는 따라가는 캐릭터가 누구냐에 따라서 각자 모든 캐릭터의 나래티브를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만의 진실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Yeah, Gatsby's Blue Gardens under a royal beard of ivy is quite a design feature as well, so I hope you enjoy it. 또한 개츠비의 정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디자인적으로 최대한 구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swimming pool and pushing out. Do we get to see the swimming pool? Let's see if this one continues, maybe we get a bit more budget and we can build a swimming pool. We accept donations though. 연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강신문사의 조정현입니다. 방금 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뱅 뮤지엄 여기가 사실 공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간은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박물관 개념의 공간이고 그리고 지금 저도 아까 잠깐 끌려나와서 하긴 했지만 그 기존의 그 이머시브 형태를 띈 한국의 봄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성이 많거든요, 관객이.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직접 무대 위에서 뭐 춤을 춘다든지 아니면 같이 배우들과 연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인 그 개입이 필요한 그 연극으로 보이는데 관객의 반응에 따라서 배우분들의 대응도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공간을 선택을 하게 된 배경하고 그리고 배우분들이 그러한 관객의 약간은 소극적인 호응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오버해서 돌출된 행동을 이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험을 살려서 어떤 부분들을 좀 배우들에게 주문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The first question is, because the Grabby Museum that we are going to do the show is not a performance space but an exhibition venue actually. So how can we decide this venue for the show? That was the first question. Do you want to answer first? Yes. Gatsby's popped up in lots of non-theatre spaces, and the only way that it can work is if you have an incredible production team and a really generous and responsive design team and stage management team that go, yes, we can make this work. I mean, if we'd explained to you what we were going to do 4 years ago, you'd have said no. There's no way that we'd be where we are now. So I think a lot of it is about talent and hope and belief. Making that work, and I can't tell you too much, but things will make sense. So, 위대한 개츠비 이머시브 버전은 전통적인 공연 장소에서 공연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공연을 하지 않는 곳에서 공연이 많이 되었는데요. 바로 저희의 무대 디자인팀 그리고 무대 감독팀에서 융통성 있게 공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재능, 그분들에 대한 희망,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공연을 직접 보러 오시면 아, 공간 활용을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And the second question is, because he was part of the audience when we were with the Charleston. Mm-hmm. So usually the previous immersive experience we get to have in Korea was usually just one tiny thing. The audience just get participating in one small aspect of the show. But here it seems like there was more active participation is needed from the audience point of view. So because you've done the show as an actor, what kind of tips and pointers are you giving to the audience to be adaptive to different reactions that can happen? Right. Okay. Well, hopefully when you make your releases to the audiences, I think the best tips that we can give audience members are to say yes and to trust that the more they say yes and the more they accept the invitations from the characters and the more they realise that they get to play a part in this world and they'll get to explore something different, the more rewarding experience you have. Similarly, audiences can say yes and stay sat in their seat. They can say yes with their hearts, they can say yes with their belief in the characters of what they're doing. So we can say yes in lots of different ways without having to do a Charleston. So that's what we say to the actors. Everything that the audience, however they react, is the right way. And that we sometimes give audiences second chances. Because it might be that you got up to dance and then other people went, oh, I'd quite like to do that as well. So it's about looking up again and going, oh, well, it's not too late, you can still join in. It's never too late for new audiences to join in and say yes. (웃음) 네, 관객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보도자료를 쓰실 때 이 말씀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객분들이 오픈마인드로 캐릭터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네! 라는 대답을 많이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면 해주실수록 더욱 재미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스라는 대답이 단순히 무대의 배우가 함께 올라가서 춤을 추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스라고 대답하면서 자리에 앉아 있으시면서도 배우를 믿고
캐릭터의 반응기를 잘 봐주신다면 그것 또한 적극적인 참여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하는 배우분들에게 관객들이 뭐라고 대답하든 그건 맞는 대답이다, 틀린 답은 없다 라는 가르침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객분들이 어떤 답을 주던 간에 배우들은 그 대답에 맞게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거절을 하셨던 관객분들도 저희가 재밌게 하는 걸 보시면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눈을 반짝 펴고 관객분들의 반응을 살펴봐 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용에 대해 질문을 더 드리면 관객분들이 소극적으로 대답할 수도 있고 더 너무 적극적일 수도 있어서 그런 돌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거에 대처하는 배우들한테 팁을 주신 게 있는지. Because sometimes the audience members are not reacting very much and not active, and sometimes they're overactive and overinterpreted. But those kind of things is that do you have to direct to actors to those to give the tips and how to work it? Yes, so we've done some immersive workshops, but again, the first two dress rehearsals that we'll do, we're going to have test audiences in. So the characters get a chance to move audiences around the building to get it wrong, to get it right, to learn the easiest way to do it, best way to do it. But this show, it will get stronger and stronger and stronger as the company become more confident with moving audiences around buildings and getting used to all their different responses. But it's that's something you can only learn once the audience is in. 네, 관객들의 반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이머시브 테크닉을 배우는 워크샵도 진행해 왔는데요. 또 저희가 오픈 전에 두 번의 오픈 드레스 리허설을 통해서 관객들과 미리 만나는 연습을 하면서 뭐가 맞고 뭐가 더 쉬운 방법인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관객들을 만나고 나서야 공연이 더욱 견고해지고 또 배우들도 더욱 자신감을 얻어서 잘 할 수 있는 공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Okay, so can you put it down?
어떻게 방으로 가는 게 그 어떤 공간이 있을지가 찾는 재미가 있어서 이제 연출 측에서는 어떤 공간이 있는지 어느 뭐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비밀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관객들은 홀에 모였다가 방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또 홀에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 관람할 수 있는 그럼 캐릭터를 따라서 가지 네네 이제 같이 그 캐릭터들이 뭐 이런 유도해서 같이 올라간다거나 이쪽으로 저랑 같이 뭐 여기로 가시고 이렇게 관객이 같이 이동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쪽에 보시면 보면은 일단 내가 어떤 캐릭터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관람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가 그건지 궁금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 이동 동선이 좀 있어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여기 계층을 따라갔어요. 그럼 저쪽에 리기 있거나 뭐 그렇죠. 분리되어 그럼 제차 기차 가장 예, 엠버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다른 게 배우들이 선택한 관객들이 저희를 따라올 수가 있어서 관객들이 그걸 선택할 수 없다는 게 조금 다른 아, 배우가 직접 관객들이 이런 거 선택하는 건 배우가 이 관객한테 저랑 같이 가실까요? 했었을 때 예스하면 같이 가시는 거고 노 하면 자기 여기 남아서 자기 캐릭터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물어보는 관객 명단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만 물어보고 나머지 관객들이 가서 스테이 할 수 있다는 화장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서나 실시간으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 어린 그 이런 젊은이들은 개처리를 안 읽은 친구들이 많을 텐데 읽고 오는 게 도움이 된다. The show that we've made isn't the book. The show is devised by a company of actors who took themes from the book and put the characters into circumstances, some from the book and some imagined, because we needed to make all the story happen in one night. I don't think you need to have read the book. I think audiences will have a unique experience emotionally through the journey that they go on, even if they might not understand all the other people's roles in it. Whatever journey you go on, it will be rewarding for that night. 저희가 소설을 그대로 무대로 옮긴 버전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설에서 캐릭터들이나 테마들은 따오긴 했지만 저희는 하룻밤에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바꾸었기 때문에 가상의 상황도 많이 펼쳐집니다. 따라서 소설을 읽으셨다면 다른 캐릭터들이나 다른 역할에 대해서 이해도는 높이겠지만 자신이 따라가는 캐릭터의 감정적 여정을 따라가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Yeah, I think the biggest difference you notice is the Wilsons role is very different to the Wilsons in the book, George Wilson and Mercer Wilson. 특히나 아까 첫 메들리를 보여주셨던 조지 윌슨, 머틀 윌슨 커플의 이야기는 소설과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공연을 보시면 새로운 캐릭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선택지가 여러 가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선택지를 바뀔 수 없어도 그게 선택지 여러 가지로 조합하면 총 그 몇 개의 버전의 그 스케치를 즐길 수 있는 혹시 세 번 더 있으신지요? We count to how many versions of the game that we that you can watch. Like how many different versions is happening one night? There's quite a lot of hours of content, which is why the difficult thing to rehearse has been because there's so many things that happen. No, I haven't done the maths on it, but there probably would be seven different tracks that you would end up on. It's dissimilar to Punch Drunk, actually. It's not like Sleep No More, it's not freeform. We don't advise that you would just wander around. The invitations we make are quite specific and unintentional. 저희가 동시 진행되는 장면이 많아서 사실 연습의 어려운 점이 그것입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장면을 연결해서 보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총 버전이 7개는 넘게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슬링노모어로 유명한 펀치드랑코와는 좀 다른 장면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관객들을 데려가는 캐릭터들의 선택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그냥 단순히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요. And I'll just say invitations to stay are just as important as invitations.
to leave. 물론 캐릭터들이 저와 함께 와주세요. 이 방을 떠나라는 초대도 하겠지만 이 방에 남아달라는 초대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거는 관객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So you won't be missing out on it. 어느 쪽을 따라가시든 간에 충분한 스토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웃음) 이번에 배우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다른 분은 아닌데 홍윤희 배우님. 예상하셨죠? 아까 그 시연하실 때 내가 네. 그게 연기인지 연기인지 아니었어요. 그게 정말 모를 정도로 그 안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주변 배우들도 꼬부러지면서 네. 뭔가를 맞춰가시는데 네. 아직 무대 공식으로 올라가지 않았지만 연습 과정에서 배우분들 간의 이런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각의 캐릭터가 또 맡은 역할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배우님들은 어떻게 또 그런 호흡들을 맞춰가고 또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지 홍윤희 배우님이 좀 얘기해 주세요. 우선 이런 일을 예상을 하긴 했지만 오늘 그렇게 할 줄 몰랐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공연자는 안 그럴게요. 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배우들끼리도 뭔가 모르겠지만 이머시브다 보니까 즉흥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해야 된다고 계산을 좀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예스나 노나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서 어디론가를 이동을 시켜야 되긴 하거든요. 탁혔다가 탁혔다가 아무튼 그걸 해야 되는데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조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각자가 맡아야 되는 시간들이 또 있고 또 저쪽 방과 맞춰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라기보다는 앙상블이 굉장히 중요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같이 모면하고 보고 듣고 액션하는 거에 더 중점을 두고 조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기 씬보다도 그 씬을 완벽하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 전체를 위해서 한 줄기를 맞춰가고 있거든요.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끼리 이런 경우가 되면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라는 것도 이제 슬슬 얘기하고 있는 단계고요. 오늘 정말 우리 니케로웨이 너무 잘 도와줘가지고 제가 능청스럽게 조금 너무 괜찮았죠? 네, 괜찮은 편지. 네, 저희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데이지님들 질문 좀 드려볼게요. 어쨌든 이모씨 공연을 하시는 게 처음이실 텐데 가장 재밌었던 점이나 힘들었던 점 하나씩만 뽑아주시면 우선 재밌었던 점은요. 이렇게 저희가 처음 대본 리딩할 때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동시에 일어난 일인 줄 모르고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저희들이 정말 리딩을 하면서 다들 다크서클이 진짜 이만큼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알고 나니까 너무 잘 만들어진 대본이고 너무 재밌고 동시에 그리고 아까 공간을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아까 이렇게 큰 공간에서도 한 곳에서도 작게 배우들이 얘기를 다 나누고 있거든요. 약간 이런 것들이 재밌고 신기했었고요. 힘들었던 점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의 큐를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얘기를 끝마치면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맞추는 것들이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힘들었던 점은 약간 타이밍 맞추는 게 제일 약간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약간 밝고 막 활발하고 약간 애기 소녀 같은 이미지 역할만 많이 했다가 이번에 여성스럽고 좀 우아하고 이런 이미지 변신 아닌 이미지를 이렇게 변신을 하게 돼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자세나 네, 그거를 좀 책이나 영화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좋았던 점은 앙상블이라는데 우리의 호흡들이 저희의 호흡들이 너무 이렇게 다 잘 받쳐주셔가지고 재밌게 저희가 더 쌓아 올리고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더 좋은 게 좋지 않나 와서 확인해 주세요. 재밌어요. 또 이모씨
그럼 제가 또 들어볼게요. 닉 두 분께 여쭤볼게요. 어쨌든 이게 원캐스트가 아니라 더블캐스트다 보니까 내가 풀려고 싶은 닉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긍정적으로 주고 준비를 하셨는지, 그리고 나의 닉은 이런 매력이 있다. 한마디 표현하자면 뭐 어떤 날 봐. 나 찍고 있던 거야? 네, 닉 캐러웨이 역할의 이 디런입니다. 저는 일단 닉이라는 인물이 가진 신중함에 조금 포커스를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중함이 어떨 땐 좀 우유부단하거나 또 겁쟁이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때도 있는데 신중한 선택인 만큼 본인이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결단과 확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긴 어떤 그런 것들이 닉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진행되면서 느껴진 어떤 닉이 변모하는 과정 그런 것들에 좀 중점을 두고 닉이란 캐릭터를 구체화하고 있고 닉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나레이터인 것 같습니다. 왜 일어나가지고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아 예 기현 배우가 너무 좋게 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닉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하나 얘기를 하려고 해요. 닉 캐러웨이라는 인물은 이 극의 나레이션을 맡기도 하고 가끔 서사를 읽기도 하고 그 극 안에 있는 인물이 되기도 하지만 가끔 빠져나와서 관객들에게만 화자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닉은 어떤 일반적인 대사가 아니고 약간 시적인 문구라든지 약간 어렵거나 한 번 더 고민해봐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출진하고 이제 배우들과 다 같이 상의를 했는데 이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말로 하자니 너무 들어도 모르겠고 너무 쉽게 풀자니 그런 어떤 고풍스러운 맛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위를 조절해서 얘기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가장 크게 신경을 썼던 것 같고요. 재밌게 봐주세요. 본인 매력 어떻게 하세요? 닉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신만의 닉에 대해서 저는 어디까지 편집이 되지? 저라는 제 닉 캐러웨이 같은 경우에는 좀 딱딱하고 화자적인 입장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관객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차라리 좀 더 에너지가 넘쳐서 끌고 간다든지 어떨 때는 옆에서 이제 에너지를 부어줄 수 있는 조금 밝고 조금 적극적인 얘기 되지 않을까를 내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하이라이트 시연에서 춤추는 거하고 뭐 시청자나요? 그거 도와주는 거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굉장히 액티브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 정도 주관이 있었는데 혹시 좀 더 관객들한테 잘 오답을 할 수 있기 위해 좀 더 이 정도로 참여할 수 있는 장면들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좀 들어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극에서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면들이 네. 필요하죠. 예시. Can you give more example of the scenes that the guests get participating actively in this movie, not just with the dancers, but helping them with the celebrities? I would say that, so you're invited to a party, so your guests at a party. So I suppose any moments that would happen in this party, audience are part of, and it's not necessarily actively having to do something. Audiences can participate with a look of encouragement. Just if a character looks and they don't know what to do, even just having that audience there with them going, yes, you're doing the right thing, is enough of a participation, I think. So let's just say it's a party and whatever happens at a party, you might need to be part of. 저희 이머시브 개츠비의 관객들은 관객으로서 공연을 보러 오는 기사기보다는 파티에 초대된 손님으로서 공연장에 오시게 됩니다. 따라서 파티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참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시연 장면에서 보신 것과 같이 춤이나 좀 셋업이 필요하실 때는 그런 걸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캐릭터가 어떤 응답이 필요할 때 아니면 스스로 자신감이 들지 않을 때 이럴 때도 관객들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같이 무대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 것 외에도 예를 들면 캐릭터가 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요? 라고 관객들한테
물음표를 띄운 표정으로 봤을 때 관객들이 맞아요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한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패시브라고 보여지는데 좀 더 액티브한 거 같아요. Passive participation. Can you give me an example for active participation? Like changing clothes. I totally know what you mean. I suppose I'm just... There was a reason that we only showed these few scenes. It's quite nice to keep some things as surprises. And that's what I love about this show being here. In London, because it's been running so long, the surprises are gone a little bit. Whereas here, we have so much potential to surprise and wow audiences. And so I sit here going, oh, I really do want to answer your questions, but I also am so excited for these surprises of things that are going to happen. Do you want to know in terms of preparing an audience for it, or do you... 어떤 대답을 원하시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최대한 궁금증은 미뤄두고 싶어요. 런던 같은 경우는 지금 공연이 진행된 지 꽤 됐기 때문에 많은 관객들이 이미 공연을 봐서 약간 궁금증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데 서울은 오랜만에 처음으로 공연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대한 관객들의 궁금증은 미뤄두고 싶습니다. Because audiences, you'll never be made to look foolish. You'll never be physically put uncomfortable or we set up some quite strict rules with the audience and the company so that we make a pact before we do this show that we're going to respect one another and that's very important to us as well. 관객들이시라면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해서 오고 싶어서 여쭤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관객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없도록 배우들이 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한 구체적으로 규칙들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배우분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따라오시는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 공연 미디안 특집이 어떻게 관람하면 좋을지 관람 팁 그냥 그다음에 관객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지 대표로 연출리인이 팁 하나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대표로 관객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 있다라고 혹시 계시나요? 없으시면 제가 지정해서 조지를 쓰는 거예요. 아니 팁은 연출님이 말씀하시고 I would say yes. I said come with an open mind. Come ready to say yes to things. Come knowing that we're going to absolutely respect you and that there's lots to explore in the show. And if you say yes, you'll get a chance to explore them. Don't be afraid if you get split up from people. You will get brought back to your friends again, and you'll get to come back having had different experiences that you can share. And yes, like I say, if people invite you to stay somewhere, that's just as important. Don't worry, you won't be missing out on things. And yeah, come and make friends with all the people sat with me and behind me, and you'll have a great time, I think. Drink some sujo. 오픈마인드로 예스라는 대답을 주실 준비를 하고 오시면 캐릭터들이 나머지는 모두 도와드릴 겁니다. 또한 공연이 많이 찾아가는 공연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스를 주시면 주실수록 관객분들도 더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와 함께 와서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경험을 한 뒤 공연 끝나고 만나서 서로의 다른 경험을 공유하는 게 더욱 재밌는 일이 될 것 같아요. 또한 옮겨 다니지 않고 한 장소에 있더라도 놓치는 게 없으실 겁니다.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도 충분히 흥미롭게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꼭 공연장에 오셔서 여기 앉아 계시는 캐릭터 분들과 친구가 되어주세요. 저 친구가 되었어요! 자, 카메라 다 보고 계시죠? 반갑습니다, 조지 닉슨입니다. 카메라 보고 계시죠, 여러분? 보고 계시죠?
네, 저희 공연장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또 좋은 말씀하셔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오셔서 즐겁게 관람해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즐거운 마음으로 오셔서 편하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라고 했냐? 무슨 얘기라고 했냐? 저요?